안녕하십니까. 제일연마 이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앞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연예를 안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이 대놓고 자랑도 좀 하고요. 일단 어떤 아이템으로 이 상을 수상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제품, 하이브리드 적층구조 CFRG 바디 브라인딩 힐입니다.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일단 하이브리드 적층구조라는 것은 저희가 경제성, 그리고 공구의 수명, 그리고 지석의 연사 퍼포먼스를 고려한 적층 구조를 설계해가지고 최적화시킨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FRP 힐을 쓰기 전에 기존에는 스틸 바디를 사용한 연마 지석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 CFRP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무게가 매우 가볍습니다. 인증하기 위해서 지금 저울을 가져왔는데 한번 제가 중량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볍네요. 18G 바디 연사 스프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kg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급이 매우 편리합니다. 저는 그냥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스틸 바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제가 오버액션을 좀 했는데요. 실제로 한 약 25kg 정도 되는 스틸 바디 제품입니다. 지금 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약 한 3.5배 정도 가벼운 제품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취급이 용이한 거, 그리고 또 가볍기 때문에 보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FRP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일단 기계적 물성이 있습니다. 열 변형이 없고요. 인장 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동 흡수가 스틸 대비 10배 빠르기 때문에 이 지석의 이 숫돌, 연마제 부위의 수명이 기존 스틸보다 한 4.5배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없기 때문에 평형 품질도 매우 좋고 열 변형이 없어서 고정도, 고정밀 연삭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CFRP 바디로 만든 연마 숫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메달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로 만들어서 그런지 매우 무겁네요. 자, 저희가 이 무거운 상을 받은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또한 이걸 보시는 고객분들이 믿고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향후에도 계속 혁신하는 제일연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